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대구 지역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앞으로는 취업자도 감소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구의 취업자 수는 123만 5천 명입니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그리고 전기통신, 금융업에서 고용이 대거 이뤄지면서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실업자 수도 4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만 1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은 점점 안정화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자영업자 수는 25만 2천 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28만 8천 명에 비해 3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 역시 3만 9천 명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1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강화되면서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앞으로는 취업자 수도 줄어들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확산에서 경험한 바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한 후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취업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7월 상순 이후 코로나19의 4차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고용 회복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고 확산기마다 충격을 받았던 임시일용직, 고용주, 대면 서비스 종사자는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집합 제한 금지 업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